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일을 앞두고 사실 지금 이미 정책 관련주들 많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죠. 저희가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더 장기적으로 이 시각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잠시 후면은 취임식이 네. 진행이 됩니다. 예. 취임식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될까요? 다분히 이제 어떤 철학으로 이제 국가를 이끌어 가느냐.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래도 몇 달 정도의 또 인수위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준비를 해서 취임식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아침에 이제 국립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5년간 앞으로 2027년까지 임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좀 낮추겠다. 겸손의 취임식 성격이 있는데 정문에서부터 한 단상까지 180m 정도 걸어가면서 또 이렇게 악수도 나누고 스킨십을 하는 그런 이제 취임식이 시작이 되고요. 뭐 취임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인상적입니다. 이러다가 나주가 하는 그 간부 배우 네. 비슷했나요? 오영수 간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도 참석을 하고 또 천원남 생존자도 참석을 하게 돼 있어서 뭔가 좀 남북 관계라든지 또는 문화 예술 지능 이 부분에도 좀 강조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취임사의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시대에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또 헌법정신, 자유 부분은 상당히 또 후보 시절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또 연대같이 통합하자. 이 통합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통합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뭐 남자 여자 사귈 때도 오늘이 1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이 바로 윤석열 시대 1일입니다. 네. 아까 그 간부 연기하실 때 오늘 좀 약간 그 심정이에요. 증시가 아 이러다 다 죽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인수위 발표가 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종의 이것도 정책이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정시 또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이게 테마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의 테마주 성격이 있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인수위도 강조를 했냐면 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건설회사도 상당히 윤석열 시대에는 부각될 수 있다. 또 신한울 원자력 3, 4억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원전산업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상남도 창원 그러면은 원전 기계 사업이 상당히 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 두산중공업도 그쪽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상당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도 원전 전문가일 정도니까 그만큼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목받는다라는 부분이고 또 찬소 중립 친환경 이야기 계속해왔거든요. 자율주행차도 이야기를 했었고 2025년까지 바로 이 부분에 더 역점을 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초점을 좀 맞춰봐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택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후부터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도 원전 또 건설 관련주는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우리가 더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테마주는 일반적인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고 아 그래 테마주야 올라타 하는 성격과는 좀 다르다는 점 또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동안 소외가 됐다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원전이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또 4월에는 잠시 쉬어가다가 5월에 또 이제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원전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원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더 이상 이제 탈원전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수요 또 공급 이런 차질 문제 때문에
또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탈원전 정책에 집착하는 그런 정책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한울 3, 4, 5기의 건설을 재개하겠다. 원전 발전 비중이 확대돼.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또 소개가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초대형 원자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험하고 또 불안전하고 그게 아니라 미니 친환경 원자로. 그렇지만 그 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효율은 거의 기존의 대형 원전과 비슷할 맞먹을 정도.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기술력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우리가 관련 기업들이 한국전력기술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탄소 배출 가스도 이제 줄어들고 원전 개발 쪽에 더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원전 10기 정도를 또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체코나 또 동유럽 또 유럽 쪽에서 이제 원전 관련되는 그런 수요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아랍에미레이트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원유를 저기 뿜어내고 있는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들 스스로도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그렇죠. 좀 반전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 시장을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그러면서도 발주를 하는 쪽에서 아, 이 정도 기술력인데 이 정도 비용이 이른바 가성비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상당히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우리의 원전 기술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배종찬 소장님 어떤 산업에 좀 특별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건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탈원전 때문에 상당히 이 대립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 쟁점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더 원전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원전 산업을 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전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원전이 지금은 약간의 테마적인 성격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먼저 해외 쪽에서 그렇죠. 지금 이미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우리가 지금 에너지 대란 속에 살면서 이 필요성을 또 조금씩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목을 선별해 가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야 이미 아실 테고요. 그런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다시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되고 이른바 원전 생태계 자체가 이제 복원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잘 우리가 정책을 이해해서 사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전을 다 없애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뉴스에 정치적인 뉴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도 보면은 가장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건 정치적 이슈예요. 자꾸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표리부동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기업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원전 관련해서는 크게 변화가 될, 그러니까 다시 위축될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날개를 펼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동안 우리가 숨어 있었던 기업들, 가령 원전 관련 로봇 개발에 착수되는 휴림 로봇, 왜냐하면은 이제는 더 안전한 원전,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더 효율적인 원전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중소형 원자력인데 여기에 우리 기술이 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용 개척기 제조기업을 하고 있는 우진. 이 우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원전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수민 앵커도 그 영화 기억나잖아요. 원전 사고 크게 나서 배우 박해일이 열연을 했던, 그렇죠? 다른 배우면 김남길이었나요? 여하튼 그 영화에서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원전 안 되겠는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원전 안전 쪽에 더 집중을 해주셔도 좋다. 가령 이제 소형 원전 관련주로 또 상승 추세에 있는 에너토크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나 보수 쪽의 기술은 원천 기술입니다. 일진타워나 한전 기술. 한전은 또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우리 공기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봤고 또 이야기 나오는 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수소 이야기도 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예. 내용입니까?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어디를 방문했는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포스코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철을 위주로 했을까? 철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국가 성장 동력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수소 경제 어떻게 돼요? 그쪽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주도 중요한 게 수소 관련 법이 있거든요. 네. 이 개정안이 그렇죠. 통과된다면 더 산업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또 기대감에 따라서 부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걱정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에이 그러면 뭐 반대하지 않을까. 근데 이 법안을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 경제는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두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 퓨얼셀도 있죠. 주가가 또 반전하고 상승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수소 에너지 시스템 설계업체인 또 S퓨얼셀 이 기업도 좀 주목을. 그러니까 이런 쪽은 정책적으로 계속 커나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효성의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 비나텍,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호재인데 특히 우리에게 잘 이름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데 비나텍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 수소 관련 기술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알려지지 않은 많이 알려지지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더 주목을 또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소는 사실 이전 정부부터 또 밀고 있는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활용하는 쪽 우리가 연료전지 쪽은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켜왔는데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생산 쪽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정책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5G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이 미래 모든 산업은 사실 5G가 돼야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소비자 불만이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니 5G인데 왜 이렇게 끊겨요? 안 빨라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수위에서 볼 때는 이 인프라를 더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더 앞으로도 특히나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5G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아직 6G는 좀 멀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6G는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5G는 상당히 인프라가 더 이 견실하게 또 견고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1조 원 상당의 이건 뭐 최대 계약은 아니고 거의 한 두 번째 정도 되는데 역대 이 5G 관련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삼성전자가 진출을 한다? 그럼 삼성전자와 인연이 있는 기업들은 등달아 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신다면 THQ나 이루온이나 또 CS나 특히 이제 FR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고 와이어블 크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당장 올라 내일 올라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관련 산업들이 왜 우리가 더 눈길을 끄냐면 2026년까지는 6G 기술 표준까지도 선점하게 돼. 그러면 정부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실 그동안 5G는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이게 좀 참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 정책 안고 투자 확실하게 일어날 거고 삼성의 계약 수주까지 지금 모멘텀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항공우주 쪽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미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여기에 좀 그나마 더 가장 관심 있었던 건 건설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시들한 느낌이 들긴 하고요. 예. 이 두 쪽은 어떻게 볼까요? 결국 뭐냐면은 이 건설 쪽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살짝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만 조금 기다리시면 발표를 할 겁니다. 곧. 뭐 오늘 아니라 뭐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굽니까? 원희룡 전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너가 특별한 이유는 이런 정치적인 개념까지도 함께 지금 알려드리는데 원희룡 전 지사가 자기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거 발표 안 하겠습니까? 발표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 건설 경기는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또 어디를 방문했었는가 사천 한국 우주산업을 방문을 했죠. 그렇죠. 그럼 이쪽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우주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보관이기 때문에 특히 관련 기업들 이미 뭐 한국 항공우주나 LIG 넥슨은 너무 잘 아시고 특히 저는 이름을 잘 못 들어봤던 회사들 하이즈 항공이나 뭐 캔코
아, 캔쿠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을 네. 드렸죠. 좀 주목하시고 AP위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취임식 맞이해서 저희 전반적인 정책 관련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미 3월부터 관련 종목들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처럼 구체적인 안, 지금은 이제 공약, 뭐 정책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또 움직임들 함께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은 최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